정금자 할머니가 전화로 부른 버스가 집 앞에 도착합니다. 버스에 탄 할머니는 100원을 내고 목적지를 말합니다. 버스는 굽이굽이 산 능선을 넘고 이웃 마을을 지나 목적지로 향합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1시간 이상 걸어야 했던 험난한 길을 이제 편하게 지납니다. 젊어서는 1시간 걸렸는데 늙으니까 여기 걸어가려면 시간 반은 걸어야 돼요. 그 객선부두까지 가려면. 그런 그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마을버스를 주셔갖고 너무 고맙고. 손님을 가득 채운 또 다른 버스. 힘겹게 이 길을 오가던 추억을 되새기며 웃음꽃을 피웁니다. 이 대나무 저 쌀이나무 같은 광주리에다가 밥을 해서 이 길 창고 마당 저 우를 넘어 다니는 거야. 아유, 나 그 땀 흘린 국 많이 먹어봤어. 그동안 버스와 택시가 다니지 않았던 옹진군 섬마을에 행복버스가 개통했습니다. 대이작도는 선착장에서 마을회관과 해양생태관에서 개남마을 등으로 가는 3개 노선이 운행합니다. 소청도 역시 선착장에서 출장소와 소청보건소에서 천연기념물 코스 등 총 3개 노선이 운행합니다. 하루 8시간씩 운영하는데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도서 지역에 행복버스가 개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인구가 적은 지역은 대중교통이 전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옹진군 섬마을 행복버스가 있어가지고 노인분들 또 여기에 정주하시는 분들의 아마 교통들이 좀 더 편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행복버스는 100원만 내면 버스를 탈 수 있는 이른바 공공형 콜버스입니다. 인천시는 다른 교통 취약 도서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 섬마을에 어르신들이 고령화된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 서해 5도를 포함하여 이 섬들에 대해서는 이런 섬마을 행복버스를 지속적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 113개 섬으로 구성된 옹진군은 인천시 전체 면적의 17%를 차지하지만 열악한 정주 환경 때문에 인구는 고작 2만 천여 명에 불과합니다. 영종 신도관 연도교와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파란불이 켜진 데 이어 행복버스가 개통하면서 보석 같은 인천의 섬이 점차 제 빛을 발할지 주목됩니다. TV로드 뉴스 이영입니다.